오늘의 주인공, 서울대학교. 적어도 10월부터는 대학의 교육과 연구 기능의 정상화를 위해 코로나와 더불어 살기로 이미 정부보다 먼저 위드 코로나를 서울대 총장이 외쳐버립니다. 대면 지금 10월 대면 찬성한다 반대한다. 사실 저는 비대면 쪽에 숨어있는 대면파거든요. 비대면 쪽에 숨어있는 대면. 자, 첫 번째부터 하겠습니다. 서울대 10월부터 대면 수업한다. 요 기사가 났으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가 특히나 이제 수험생들 입장에서 예전에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도 줄곧 면접 같은 경우를 대면으로 고집을 했어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누구보다도 빠르게 대면 수업을 생각하고 있었다. 면접조차도 대면 면접을 선호했고 3학기째 지금 코로나 학번이 이어지고 있는데 20학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무지성 군입대를 신청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 이미 군대 있는 친구들 많고 21학번 친구들 같은 경우도 지금 손가락을 여러분들 빨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 내년엔 축제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2학기 때 서울대 10월부터 대면 수업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울대 신입생 친구들이나 기존의 3, 4학년 혹은 서울대 대학원 다니는 이런 친구들이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굉장히 궁금한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서울대가 왜 대면 수업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지금의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다른 대학교들은 이 비대면 대면 수업을 어떻게 선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요목조목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늘 여러분들 대학의 주체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학생이죠. 학생들 여러분들 844명 정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때렸어요. 지난 1년간의 대학생은 어땠나라고 했는데 전혀 좋지 않다, 좋지 않다 라는 게 약 여러분들 한 30% 약간 조금 넘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놀라운 점이 뭐냐면 여기 나올 수도 있는데 약간 그렇게 생각했는데 비대면을 은근히 즐기고 비대면을 여러분들 은근히 여러분들 줌 수업과 약간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병행하면서 은근히 즐기고 있는 서울대 신입생들을 발견했어. 이건 무슨 소리냐, 쎄빠지 여러분들 12년 동안 공부 때려봐가지고 서울대 입학했는데 뭔가 친구들 만나고 싶기는 하지만 1, 2학년 때부터 열심히 하기가 정말 어렵죠. 그래서 뭔가 좀 비대면을 선호하는 게 아닌가. 왜냐면 이미 기본적으로 표본 조사 때부터 훌륭하다, 훌륭하다 4.7%. 야, 이 친구들 내가 봤을 땐 적어도 유튜브 채널 100개 이상 구독해서 인정. 작년 민심은 요 정도예요. 지금 올해 9월 10월 민심은 봐야겠습니다만, 친구도 스펙도 못 만들고 2년째 줌 수업, 잃어버린 낭만. 우리가 낭만이 없어. 우리가 낭만은 여러분 이제 랄로우밖에 없어요. 새내기가 벌써 헛내기. 2년이 후딱 갔어. 축제도 못 해보고 MT도 못 해보고 소개팅 미팅 다 못 했어. 대학 생활에 낭만은 없다. 협곡의 낭만은 존재하나 우리가 대학생활의 낭만 없다. 그리고 집콕에서 교수님의 고양이 소리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학과 진로 취업 상담 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뭐 엑스포라든가 여러분들 행사 같은 게 주최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전문대학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바로 이제 직업군에 뛰어드는 현장 실습이나 이런 거 지원을 빠바랑에 좀 받아줘야 되는데 현장 실습 경험 없고요. 간호 쪽, 보건 쪽, 축산 쪽 전공자들 현장 경험 부재하고요. 공식적 채용 없고 수시 채용으로 돌려가지고 취업도 여러분 난이 심각하고요. 기본적으로 교육부 주체로 전문직을 지망한 친구들한테 지원을 해줬습니다만 전체 돈은 많아 보이나 개개인으로 돌아가는 돈은 굉장히 적었다. 이 교육계에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힘들다는 우리가 증거를 확보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대학가에 와보신 분들 아나, 비대면 한다고 했으면 쭉 비대면 학기로 밀어붙이든가 대면한다 했으면 9월 전부터 기숙사를 열어주는 건 맞아. 그런데 우리가 기숙사만 가지고 애들 충원이 안 돼. 기본적으로 지방학생들 자취도 해야 되고 구주변에 여러분들 와야 되는데 이게 자취를 선택할 거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2학기 때 9월 학기가 열리면 6월부터는 생각을 해야 돼. 그런 대학들은 그걸 생각해가지고 미리미리 여러분들 학생들 대상으로 정책을 깔아줘야 애들이 이제 방을 구할 수가 있는데, 지금 대학가의 상권이 제가 좋아하는 닭한 마리 지금 이게 월째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와플집 망했고요. 저기 있는 마트도 망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상권들이 다 망했습니다. 이제 월세 거래량이 감소한 그런 걸 지금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대학들을 자율로 약간 풀어주긴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국민 70%의 백신 1차 접종 완료 시기를 기점으로 학내 대면 활동 확대 기조는 맞아요. 거의 1차 접종 70%를 다가가고 있고 완료가 되는 분위기긴 하니까 이제 학내 대면 활동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건 맞아. 대부분의 대학들이 비대면의 기조에서 전공 수업만 찍먹을 한다든가 일부 실험 실습만 대면으로 찍먹한다든가 이런 구조예요. 4단계 때 충분히 강의실 운영이 가능해. 왜냐면 학원들 운영하잖아. 강의실 방역 조치 같은 경우 모두 수업을 들을 수는 있어. 물론 대학교가 강의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여러 가지 야외 뭐 행사도 있겠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근데 수업 같은 경우 진행은 가능은 해. 그래서 여러 대학교를 먼저 볼게요. 일단 경성대학교 같은 경우는 4단계 때는 전면 비대면이에요. 학교마다 다르다는 거야 핵심은. 그리고 뭐 1, 2, 3단계 강의실 당연히 이 조칙을 세웠고 수업 운영 같은 경우도 월화수목금마다 대면 비대면이 또 달라.
근데 제가 봤을 땐 대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혼선을 빚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생각을 해봐. 이게 만약 경성대학교 주변에 안 살아봐. 그러면은 주변에 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대면하고 비대면을 동시에 하는 것 자체가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학교를 가라는 거야. 왔다 갔다 이거 돈이 얼마나 많이 나가. 확실한 뭔가 대책을 처음부터 세우고 그 학기만큼은 밀고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찍먹 구조예요. 2학기 대면 수업 점진적 시행이고 10월 5일 화요일부터 실습이나 예체능 쪽이라든가 이제 뭐 과학 쪽 10명 이하 소규모 수업 대면 수업 우선 실시. 아마 대부분의 대학교가 이런 정도? 그러니까 비대면을 기조로 하되 대면 수업을 점진적으로 늘려간 약간 이런 느낌? 스마트 방역 플랜. 전자출결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강의실 밀집도를 확인하고 녹화 강의실을 활용한 온오프 혼합 방식 수업을 병행해 수강 인원을 분산할 예정이다. 온라인도 하고 오프라인도 해 실시간 중계를 한다는 거야. 비대면 현강? 대체 이게 현강이 맞는가? 이러면 지금 그냥 영상 녹화 강의 따주라고 레알킥킥 이런 반응들이 많다. 우리가 이거 정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질어질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인공 서울대학교 오세정 총장님의 하나의 편지를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10월부터는 대학의 교육과 연구기능의 정상을 위해 코로나와 더불어 살기로 이미 정부보다 먼저 위드 코로나를 서울대 총장이 외쳐버립니다. 야 이거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오 총장은 대면 수업에 대한 방역상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 교내 인구를 최대한 분산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한다. 서울대가 이게 여러분들 내지를 수 있는 게 뭐냐면 캠퍼스가 오질라게 커. 서울대학교 가보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모의 유엔이라고 해가지고 서울대학교에서 주최한 모의 유엔을 가봤는데 와 서울대학교는 버스를 안 타면 돌아다닐 수가 없어. 그래서 교내 인구를 최대한 분산한다는 느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는 납득을 할 것 같아. 서울대는 모든 요일과 시간대에 고르게 수월 설마 막 주말까지 이런 건 아니겠죠? 학내 공간을 최대한 개방하기로 했다. 또 2시간 내에 검사 결과가 나오는 코로나 신속 진단 검사 시설. 이거 핵심이에요. 코로나 신속 진단 검사 시설. 요거 굉장히 중요한 지점. 두 번째, 학교는 이와 함께 서울대 앱을 통해 학내 밀집도 정보 제공 서비스 QR 리더기를 통해 학내 시설에 출입하면 1위 캠퍼스 맵을 통해 학내 시설과 식당 등의 밀집도. 야 이거는 심즈 아닌가요? 이건 GTA인데? 이번 주 시범을 거쳐 10월 초 정식 오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 총장은 학내 구성원에게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이거는 뭐 정부도 당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가급적 백신을 접종해주시고 네 일주일 뒤에 맞습니다. 여러 우려도 있지만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개인과 공동체의 위험을 줘 유용성을 상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서울대 구성원 모두의 이해와 협력을 통해서 대학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고 또 이러한 것 굳게 믿고 있다. 굉장히 강한 오조입니다. 구성원의 동의와 협조 없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불가능하다. 자 내가 여러분들 선발주와 설 때니까 서울대 학생들 따라와라 이런 느낌이죠. 코로나 관리위원회 학사 운영위원회 학사 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까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중에 우리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재학생과의 통화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측은 무엇보다 확진자나 의사 환자 등 출석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대체 수업을 제공하며 등교한 학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수업일 시간대 강의실을 고르게 편성. 그러니까 확진자가 혹여 나오면 대체 수업까지 하겠다. 야 이게 또 뭐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정도 이런 기준은 또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마련 방안까지 있습니다. 서울대의 지금 쟁점의 핵심은 뭐냐면 2학기 처음에 대면 수업을 추진하려다가 9월 한 달간 2,000명 넘으니까 비대면 수업으로 했어. 근데 10월부터는 다시 대면 수업을 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조금 화제가 돼서 기사화가 된 거예요. 요게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쟁점이었죠. 신속 PCR 검사 굉장히 복잡합니다. 역전 사고리 매개 등 온 증폭법. 이거 육모 아니야? PCR 검사? 야, 이거 PTSD 오는데? 실시간 유전자 증폭 방식. RTRAMP? 문송합니다. 검사 결과 도출에 6시간에서 8시간이 소요되지만 이 검사법은 외부 진단시설로 검체를 이동하지 않고 학내에서 검체 채취부터 진단까지 현장에서 처리하여 2시간 이내 검사 결과를. 와 신속검사를 미리 도입을 했었어. 4월 26일부터 10일까지 누적 검사 건수도 1만여 건인데 이 중에 양성 반응을 확인해서 보건소 정식 선별검사를 거쳐 같은 판정을 받은 경우는 33건. 신속검사에서 약한 양성 반응을 보인 후 당일 보건소 검사에서 음성이었다가 최종은 양성. 그러니까 당일 보건소에서도 음성 떴던 거를 잡아주는 역할까지 했긴 했어요. 예, 이건 조금 혹시 받은 분이 있다면 미리 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핵심이다. 어플 지원해준다 했잖아. 그러니까 학생들은 솔직히 대면이면 많이 불안할 거 아니야. 수업 들어갈 때 불안한데 시내탑이야. 옆에 에반이 있어. 자 학생회관 식당 1층 밀집도 노란색.
오늘은 지하 1층에 있는 학생회관을 가지 말아야지. 오케이, 밖에서 밥약하자. 학교 측은 단계적 대면 수업 확대 의지가 강한 반면 아직 학생들 사이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분위기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기 중 수업 지침이 바뀌면,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쩌라는 겁니까? 지방 학생들은 지낼 곳이 없어요. 그리고 백신 접종이 뭐 70% 70% 하지만 아직까지는 1차적인 분위기고 모두 백신 접종을 맞은 것도 아닌데 너무 위험하다, 이런 느낌들입니다. 반면 제한적이지만 대면 수업을 그래도 해야 되지 않나, 우리도 이해와 협조에 참여해야 되지 않나, 이런 단계적 정상화에 대한 참여 분위기도 있다고 합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 지금부터 기사일기 최초 학내 반응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현재 서울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과의 전화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전화 연결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2학번의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20살 김주성입니다. 김주성 씨. 네. 아직도 짐자린 방송을 봅니까? 아니요, 저는 이미 그녀를 잊은 지 오래라서. 기억 못하신 분도 있겠지만 중독서실에서 약간의 화제로 짐자린 영상을 보는 영상으로 화제가 되고 소개팅까지 했으나 파멸적인 결과를 맞았죠? 그쵸. 자,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일단 대학교 신입생으로서 지금 주변 친구들의 반응 혹은 이제 학내 반응이 굉장히 궁금한데 지금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주 주말에 원래 대면인가 비대면인가 알려준다 했거든요, 서울대에서. 그러니까 약간의 번복적인 느낌이 있을 수 있다란 겁니까? 그렇죠. 원래 10월부터 이제 대면을 하게 되면 네네 미리 알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9월 4주차 주말에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 제 친구들은 그러니까 지금 되게 극대나오는 상태입니다. 자취방을 구해야 마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를 미리 안 말하고 이제 주말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니까. 또 주말을 나온다는 오피셜도 학사과에 전화를 해서 얻어낸 정보라서 공지를 언제 띄울지도 사실 애매하긴 한데 저희는 일단은 이번 주 주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장님을 주체로 한 어떤 그 서울대 내의 전격적인 발표가 아니라 학생 개개인들이 궁금해서 학사에 연결해서 얻어낸 정보라는 거죠? 얻어낸 정보입니다. 그럼 지금 학내 반응은 거의 반 이상의 친구들이 비대면으로 이번 학기는 마무리하자라는 입장인가요? 초반에는 완전 비대면 쪽이 많았다가 네네. 지금 들어서는 이제 20학번들과 21학번들의 대면 수업에 대한 로망과 그런 바람이 아직 숨어있기 때문에 네? 대면에도 좋아한다, 대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조금 조금씩 올라오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로는 아, 안전 때문에 비대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지만 그래도 이 가슴이, 이 불타는 가슴이 이 대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 머리와 가슴이 다른 부류가 딱 김주성 씨 아닙니까? 아니, 저는 뭐 미팅과 소개팅 뭐 이런 거는 뭐 전 자만추기 때문에 딱히 상관 안 합니다. 과제제철자장 수 네? 과제제철자장? 아니.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게 뭔 개소리죠? 아니, 저는 뭐 대면 원하는 이유가 뭐 소개팅이나 미팅이 아니고 대면 강의실에서 한번 수업 듣고 싶고 이제 필기하고 싶고 그런 감성인 거지. 진짜 어떤 서울대학교의 지혜를 발휘해서 빨리 대면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어떤 그런 학내 구성원으로서의 포부다. 저 오락적인 부분을 강요한 거 아닙니다. 아, 일단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기사읽기 때 전화 찬스 처음 해봤는데 또 침착하게 잘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본인은 대면 지금 10월 대면 찬성한다 반대한다? 사실 저는 비대면 쪽에 숨어있는 대면파거든요. 비대면 쪽에 숨어있는 대면 이건 뭐야 또. 아니, 비대면 무리들한테는 완전 비대면 좋겠다라고 말로는 하지만 네, 속으로는 대면을 꿈꾸는 야망이다. 이게 근데 되게 뭐 논란이 될 게 아닌 게 진짜 정말 지금 현재 학생들의 심리를 잘 말해준 것 같아서. 본심을 드러내자면 대면을 원하긴 하는데 근데 뭐 이거는 편집될 거라 믿습니다. 아, 편집 안 될 것 같은데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공유해서 다른 대학교들도 현재 이제 대면 진행이 맞는지 아닌지 의견 공유 덕분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아, 김수정 씨 오늘 고마워요. 네. 네. 이렇게 서울대 학내의 구성원 중 스파이가 아니라 신입생 중 한 친구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이게 정말 뉴스 보도하는 것 같네요. 지금 서울대학교뿐만이 아니라 많은 대학교들이 점진적 대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서로 간의 학내 구성원들, 여러 사회 구성원들 협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지금 같이 또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의견 공유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바.